안녕하세요. 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매장에 상품이 입점되는 입점 리스트하고 당일 매가 변경되는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잠깐 들렀습니다. 그 AIM의 직무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발주에서 입점, 진열, 판매, 처분까지 매장에서 일어난 모든 업무를 총 담당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확인은 다 됐으니까 이제 매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실질적으로 매장에 실제 물건을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거는 들고서 이제 매장에 있는 상품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혹시나 이제 타점으로 이제 오배송이 났거나 이런 부분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매장에 있는 상품을 확인한 후에 물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 이마트는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산지에서 경매가 새벽에 이루어지면은 바이어가 얼마에 경매가 됐다는 걸 띄우면은 원하는 만큼 요청을 하는 건 방법입니다. 네, 원래 이게 업무긴 한데 너무 진지한 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팔새우가 생각보다 일찍 입점됐는데 제가 한번 같이 나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팔새우가 보통 가을에 보통 한 9월에 나오는데요. 이번에 좀 빨리 나왔습니다. 사이즈 좋네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선도랑 사이즈 중요합니다. 좋은 상품을 이제 고객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일단 상품을 확인한 후에 판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속안이 투명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횟감으로 드실 수 있는 새우입니다. 네. 저희는 요 상태를 그 벌크 상태로 진열해가지고 고객들이 원하시는 만큼 사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 산지에서 일단 경매가 이루어지고 새벽에 이루어지고 그거를 구매를 한 후에 각 업체에 물건이 들어가서 이 박스 작업, 아이스박스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류센터로 입고를 시키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점포로 입점이 되는 겁니다. 오전에 이렇게 진열하고 남은 상품은 후방에 냉장고가 따로 있거든요. 그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추가 상품화 작업을 해가지고 오후에 추가 진열을 진행하고 있어요. 손이 시려가지고 면장갑 한 번만 끼고 와서 할게요. 일단은 배가 일단 터지지 않고 요 배가 지금 탄탄하지 않습니까? 아유, 굉장히 좋네요. 고객님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보시면 처음 보시는 생선들 많으시죠? 평소에 이제 드시던 고등어, 갈치, 삼치만 있다면은 대형마트에 올 이유가 없겠죠. 그런 이유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선을 운영하면서 원하시는 생선이 언제든지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거 촬영한다고 할 수 있는 거 없으시죠? 뭐, 아이스 커피? 아이스. 아이스로? 예. 그 오전에 나간 상품을 추가로 더 상품화 작업해가지고 야간에 늦게까지 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오후에는 물량을 넉넉하게 좀 쌓아놓는 편입니다. 이게 일명 이제 산더미 진열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서 지금 추가로 더 작업해가지고 좀 한 3단 정도까지 이렇게 좀 만들어 놓습니다. 아이고, 왔습니다. 이마트 이 회뜨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 회뜨는 이런 전문 기술자들도 전문 교육을 통해 가지고 많이 양성을 하고 있어요. 파트별로 전문가들의 이제 코치가 이제 선발이 돼 가지고 1대1로 교육해 주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경력보다는 자기 욕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기 싫은 역시를 하는 사람하고 자 내가 하고 싶어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배운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은 모두 이제 직원들이 여러 명 이제 같이 하지만 300km까지 해왔습니다. 300km면은 횟집 하시는 분이나 아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이마트에서 그렇게 회가 많이 팔리나 할 정도로. 택시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횟집 갔다 오셨냐고. 오늘 만약에 택시 버스 타면은 옆 사람이 좀 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 회를 잘 떠드리면은 단골 손님들에 팁을 주시려는 분이 계세요. 지갑 속에서 2만 원을 꺼내가지고 저한테 팁을 주신 거예요. 너무 잘 먹었다고. 물론 뭐 받진 않았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고객분들이 그 보통 직원분한테 주문하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장을 해놨는데 추가 손질을 더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말씀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까운 직원들한테 문의해 주시거나 얘기해 주시면은 뭐든지 다 해드리거든요. 매장은 고객들이 상품을 구매하는 곳이고 고객들이 원하는 체험형 매장을 구성해서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판매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고객님 오세요. 자, 살아있는 활새우가 왔어요, 고객님. 고객님 이렇게 투명색 들어보면은 이렇게 투명색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크고 좋은 걸로 골라 나가세요. 제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은 후배 사원들이 저보다 더 나은 수단 AM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파트너가 될 수 있게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공유를 하고 좀 가르쳐 주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 앞으로도 그 이마트 수산에서도 점점 이제 고객님들한테 맞춰갈 수 있게끔 신선한 상품, 좋은 상품들 항상 준비하고 최접점에서 그냥 친절하게 정성스럽게 준비할 테니까 많은 고객님들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 욕심생이네요, 이거. 방송이. 끝났다니까, 욕심. 네.